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고객하고 디자이너하고 대화하면 좋은지 이런 컨설테이션 기법, 상담 기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샵에 가서 디자이너들이랑 상담하시잖아요.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거를 전혀 듣지 않고 고객님들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저 조금 밝게 염색하고 싶어요. 저 머리 자르고 싶어요. 저요 웨이브 있는 펌 하고 싶어요. 디자이너들도 그냥 해주는 거에 되게 급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또 컴플레인도 생기고 불만족도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컨설테이션 노트를 아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전에 스타일은 어땠는지 되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커트 언제 하셨어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커트를 한 달 전에 했구나. 그러면 한 1cm 정도 자랐겠구나. 그러면 대충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두 달 전에 커트 하셨는데 지금 2cm 정도 자라서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유추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특성으로는 비포 스타일, 그 다음에 얼굴의 모양이 어떤지, 동그라미, 네모, 세모, 결국에는 동그란 얼굴이 계란형으로 되기 위해서 작업하는 게 헤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에 살이 너무 없어. 삼각형 쉐입이에요. 그런 경우에 여기를 모발로 채워주면 약간 통통해 보이기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 반대로 너무 여기가 통통한데 머리를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야 됐어요. 그럼 당연히 더 똥똥해 보이겠죠. 그럼 저는 이런 머리카락 삐치는 거를 사용해가지고 약간 시선을 분산시켜서 제가 통통한 걸 좀 가리고 싶거든요. 저는 그렇게 결국에는 페이스 쉐입이 지금 어떤지, 둥근지, 사각형인지, 계란형인지, 긴형인지, 마른 모양인지.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아니면 화장을 깨끗하게 많이 안 하시는 분들, 이거에 따라서도 헤어스타일도 과하게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심플하고 깨끗한 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 메이크업은 어느 정도 하시는지 한번 체크하고, 바디로 봤을 때는 목선의 길이라든가 어깨 넓이 같은 건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어깨가 너무 넓은 사람한테 볼륨감이 강한 머리를 해놓으면 어깨가 더 넓어 보이겠죠? 목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길고 얇은 사람은 오히려 뒷선의 라인을 스퀘어로 잘라서 좀 더 넓어 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넓은 사람들은 센터에다가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앞으로 길게 포인트를 전환시켜가지고 목선이 더 가늘어 보이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디 쉐입도 한 번쯤은 체크하셔야 되고, 디자이너 입장에서 꼭 묻지 않아도 돼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헤어로 액세서리를 굳이 만들면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깨끗한 머리에다가 액세서리를 화려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저는 항상 헤어밴드를 해요, 저는 항상 머리를 묶어요, 뭐 이럴 때 어떻게 액세서리를 활용하는지도 한번 체크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고객의 의견은 어떤지. 그래, 파마에 결정이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요, 선생님, 저 볼륨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부분에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는 얘기해 주시면 좋은 거예요.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디자이너가 더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양은 어떤지, 모질의 두꺼운 거, 손상된 정도, 질감이라는 거는 뭐 컬리 헤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곱슬머리일 수도 있고, 텍스처가 지금 현재 어떤지, 펌이나 염색을 했는지 아니면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체크를 미리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머리를 저처럼 무거운 헤어스타일이었는데 이 부분에 층을 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머리를 딱 잘라내면 이 사람이 만약 하이라이트 했던 모발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이라이트 했던 모발이 점박이처럼 뽕뽕뽕뽕뽕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내가 커트 스타일을 생각하고 나서는 항상 컬러링의 유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발 상태를 보는 방법은 첫 번째 눈으로 보는 방법, 두 번째 손으로 만져보는 방법. 큐티클을 위로 쭉 올려보면 모발 손상되는 데는 뜩뜩뜩뜩 이런 느낌이 나고, 모발 손상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부드럽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촉감으로 느끼는 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가지고 모발 텍스처를 조금 더 체크를 하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모발 손상도 체크까지 끝나고 나면 상담 내용에서 펌을 할 건데 열펌을 할 건지, 뿌리펌을 할 건지, 아니면 부분 일반 펌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고객과 상담 통해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트랑 컬러랑 클리닉, 그 다음에 다른 시술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님들 입장에서 나중에 오셨을 때 내가 뭘 했는지 고객님들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지난번에 프리펌 언제 했는지 혹시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도 정리해서 알아야 되고 고객님들도 때로는 언제 한 번씩 텀을 가지고 프리펌을 하고 있지? 라고 체크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리해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머리 모양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도해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헤드시시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지 대충 그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층을 좀 많이 낼 거고 여기는 좀 층을 덜 낼 거고 이런 것들을 대충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항상 다음 예약 약속까지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펌을 했는데 그 다음 달에 또 펌을 하면 안 되잖아요. 펌을 했으면 2주에서 3달 사이에는 클리닉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달 있다가는 염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던가 우리가 추천해줄 수 있는 거 추천해주시고 고객님을 위해서 그리고 고객님들도 추천을 받으세요. 만약에 추천을 해주시지 않으면 디자이너한테 물어봐서 아 제가 이번에 펌 했는데 어느 정도 텀이 있다가 염색하는 게 좋을까요? 뿌리 자라나는 양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결국에는 좋은 모발로 예쁜 스타일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컨설테이션 노트를 한번 저희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고객님들이 좋아하세요.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체크해서 어떤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많은 걸 얻을 수 있을지 그게 꼭 돈을 많이 쓰고 돈을 많이 안 쓰고 옵션을 걸고 걸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저분의 머리를 가장 예쁘게 만들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고객님들도 당연히 아 디자이너랑 상의를 해가지고 제일 예쁜 머리를 꼭 내가 같이 받겠어라는 마음을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미스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마디로 끝나고 바로 시술 들어가고 그럼 당연히 만족도도 떨어지고 요즘에는 고객님들이 풀리 내가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되게 궁금해하시고 되게 관심도 많고 이미 이런 SNS나 여러 가지 노출로 인해서 많은 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디자이너들도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정말 고객님을 아끼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과 고객님들 또한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또 프로페셔널 디자이너들의 지식을 같이 합쳐서 자신이 가장 예쁜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고객님들한테 무조건 질문하지 말고 우리가 디자이너로서 제안해줄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고객은 무조건 디자이너한테 내가 이거 할 거예요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상담을 통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게 뭔지 얘기해 주셔야 되고 이때 또한 서로의 신임이나 믿음 같은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눈빛이랑 말소리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다, 디자이너분들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서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는 더더욱이나 상담이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될 거예요. 상담 스킬을 통해서 서로 많이 이해하고 더 예쁜 머리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고객님들도 같이 대화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